아르투르 솔로비엑 선수의 개최란을 진행합니다. 드럼 러시아 아르투르 솔로비엑. 자, 아르투르 솔로비엑 선수는 70kg으로 개최량을 통과했습니다. From Korea, 동학 시인.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멋진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선수입니다. 자, 신동국 선수는 69.6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격돌할 아르투르 솔로비엑 선수와 신동국 선수입니다. 우리 신동국 선수 멋있죠? 네. 평상시에는 불을 끄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내일은 불을 지필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입니다. 네. 제 나이가 44인데 아직 제 가슴속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강자들이 모이는 로드 FC 글로벌 토너먼트에 합류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제 상대가 작년도 또 우승자인 솔로베프 선수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제가 솔로베프 선수한테 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내일 각본 없는 반전의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Я сказал, что я не буду никуда спешить. В принципе, я никогда не спешу. Все выходит так, как выходит. Я стараюсь быть расчетлив. Посмотрим. Мы завтра увидим, что будет, то будет. 저는 언제나 끝까지 열심히 싸워왔고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진다고 했는데 내일 이길 거라고 또 저희 원주 시민분들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나솔은 솔로비에프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하솔 선수에 대해서 말입니까? 뭐 권하솔 선수는 이제 뭐 선수가 아니고 그냥 뭐 유튜버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역 선수분들이나 격투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격투기에는 100% 승패는 없다. 또 반전의 드라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기대해 주십시오. Многие отказались, а соперник мой вышел и принял этот бой. Я уважаю его и уважаю его профессию, и профессия его возможно, невозможно, а точно лучше, чем наша здесь сегодня. 일단 경기에 이렇게 나와 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정말 존경스럽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Он спасает людей, я просто бью людей, а он спасает их. 저의 상대는 사람들을 살리는 직업을 하는 일이고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람을 죽인 때리는 게 일인데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했는데 일부러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